입력 2019.0이 점령이형 8, 49 김민우와 김종훈 형제, 사진제. 공든 로드 FC 국내몰 ROADFC 052 애형제 파이터들이 출격한다. 로드 FC 벤텀급 타이틀전을 하는 코리안 무아이, 김민우, 26. 무아이 짐과 패더급 챔피언 이정령 24cm 위동생인 이정 현 22cm 이그 주인공이다. 이정령 이정현 형제 사진 제공된 로드 FC 로드 FC 는 다음 달 23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국내몰 ROA DFC 052를 개최한다. 이날 출전 명단을 보면 김민우와 이정현이 눈에 띈다. 두 파이터 모두 친형 2파이터로 로드 FC 소속이다. 김민우의 형은 김종훈 27 모아이즘 이정현의 형은 이정령이다. 김민우는 약 1년 10개월 만에 복귀해 승리를 노린다. 그가 출전하는 경기는 로드 FC 벤텀급 타이틀전 상대는 타격왕 문재훈 35 옥타곤멀 티짐이다. 이미 1차전과 2차전을 통해 1승 1패씩 나눠 가져이 번경 기로 승부위 매듭을 지으려고 한다. 의지도 남다르다. 김민우는 태국을 로전지 훈련까지 떠났다. 형과 함께 모아이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형의 개체육관을 맡기고 훈련에만 집중하고 있다. 반드시 승리해서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다. 김민우는 형이 있어서 체육관을 맡기고 전지 훈련을 떠 맞다. 친형이 아니면 믿고 맡길 수 없을 텐데 형이 있어서 든든하다. 내경 기를 위해 형이 희생하는 만큼 챔피언이 되고 나서 형에게 보답하려고 한다. 고 말했다. 패더급 챔피언 이정령의 동생인 이정현은 로드 FC 정식 데뷔전을 갖는다. 그는 패더급인 연과 다른 벤텀급이다. 로드 FC 아마추어 리그에서 두각을 드러냈고 군대 전역 후 로드 FC 데뷔전을 앞두고 있다. 이정현은 예전의 형을 보고 격투기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운동을 시작했다. 형이 챔피언이기 때문에 동기부 여도 되고 의지를 많이 하고 있다. 면서 형이 개인 코치처럼 잘해준다. 서로 같은 운동을 하니까 공감되는 것도 많고 일상적인 얘기도 연관 많이 한. 다 형이 항상 프로는 프로답게 해야 된다. 고 조언을 해준다. 형이 챔피언인 만큼 내가 더 잘해야 한다. 고 말했다. 아직 정식 데뷔는 하지 않았. 지만 로드 FC 라이트급 챔피언인 끝판왕 권하솔 33 팀코리 IMMA 형제도 있다. 권하솔의 동생인 권참솔은 2017년 MBC 에서 방영된 격투 오디션 프로그램 겁없는 녀석들에 도전했다. 당시 권하솔은 동생을 위한 마음에 진심 어린 조언과 독서를 쏟아냈다. 권하솔은 가족 중에 격투기를 하는 건 나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동생이 맞는 걸 보는 게 싫다. 며 케이지에 올라갔으면 책임을 못 질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선택을 해서 케이지에 올라갔는데 포기하려고 하니까 동생의 개화가 난 거다. 라며 동생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동생인 김민우와 이정현이 승리해 연과 함께 트로피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할 수 있을까? 권민 하기자 indyk@sportschoson.com 국내몰 아르 OADFC052 2월 23일 서울 장충체육관 100만불 토너먼 특결승전 샤밀자 브로프 vs 만수르 바르나위 벤텀급 타이틀 정김민 우 vs 문재훈 라이트급 브루노 미란다 vs 홍영기 벤텀급 장익 환 vs 장대영 80kg 계약체 중김승현 vs 김호주 국내몰 ROADFCYOUNGGUNS 41 2월 23일 서울장충체육관 미들급 양해준 vs 임동환 64kg 계약체 중신승민 vs 정상 진 헤더급 홍정기 vs 김태성 벤텀급 황창환 vs 이성수 60kg 계약체 중이정현 vs 박수환 독일 명품 에어프라이어 57% 할인 84,000원 판매 김학래 100억 달성체 사는 아내 명예 약에 취한 환자 성폭행한 가짜 회사 며느리 수영 복자태 목격한 시아버지 두 얼굴의 괴물 남편 딸이 유혹했다 콕 야이츠 스포츠 조선 무단전재 밑재 배포금